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 한강이 언젠가는 분명 다룰 것이라고, 한강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무심코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독자가 바라는 작가 한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에 억눌려왔던 인간 한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경화도 작가인데요. 한강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자신이 꾸었던 꿈을 소설 속 경화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경화는 K도시에 관련된 소설을 쓴 후 악몽에 시달립니다. 소년이 온다를 쓴 작가 한강과 경화가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집필을 마친 경화는 고통 속에서 수치인 없는 유서를 쓰고 찢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인선으로부터 병원으로 와달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인선은 20대의 경화가 잡지사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카메라의 작은 뷰파인더로 세상을 보는 제주 출신의 작가였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도 활동하며 폭력에 의해 상처가 각인된 사람들의 서사를 스크린으로 옮겨 주목을 받기도 한 친구로 등장하는데요.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지만 고향 제주도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내려간 이후에는 유서를 쓰면서도 수취인으로 떠오르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인선은 제주 자신의 공방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고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경화에게 연락을 한 것인데요. 병원에 도착한 경화는 봉합된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있도록 3분에 한 번씩 바늘로 찌르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인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선은 힘없는 목소리로 경화에게 제주 집에 홀로 남겨진 새를 부탁하는데요. 제주에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 경화에게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경화는 험한 날씨로 인해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제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육각형 모양의 눈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 하나의 결정체를 이룹니다. 손등에 내려앉은 눈은 녹아 물이 되고 다시 하늘로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립니다. 물의 순환처럼 오랜 시간의 사연을 담아 마치 끊어지지 않는 긴 실이 날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선이 19살 가출했을 때 얼굴 위로 내리던 눈이, 서울에서 경화가 인선과 함께 걸으며 맞았던 눈이, 13살 나이 인선의 엄마 정심이 본 주거미에 쌓이는 하얀 눈이, 그 모든 눈이 어쩌면 그날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경화는 제주 중산간 마을에 위치한 인선집을 찾아가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선 어머니와 닮은 할머니를 만납니다. 별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할머니와의 헤어짐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어둠이 내리자 빛이 사라지고 길을 잃은 경화는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포기할까도 생각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새 중 남겨진 살아있는 한 마리의 새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착했을 때 인선이 부탁한 아마라는 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식어 있는 새를 하얀 문명으로 감싸 마당의 나무 밑에 묻습니다. 폭설로 전기는 끊기고 난방도 되지 않은 인선의 집에서 경화는 묻게 되는데요. 다음날 오후 꿈속인지 인선의 집에 죽었던 새들이 나타납니다. 경화는 새들이 배고플 거라 여기고 먹이를 주는데요. 그때 인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에게 먹이를 줄 때는 꼭 새장에서 주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규칙이 깨진다고. 경화는 죽은 새들에게도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선의 말을 무시한 경화는 사람을 대하듯 식탁에서 먹이를 먹게 하고 난로를 찾아 집 입구에 위치한 인선의 공방으로 갑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공방에서 손가락이 멀쩡한 인선이 경화야라고 부르며 나타난 것입니다. 인선은 오히려 다친 경화의 얼굴을 염려하며 공방에서 잠시 잠들었었다고 변명합니다. 공방에서 둘은 함께 지내하기로 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명을 이야기하는데요. 프로젝트명을 작별하지 않는다로 하자는 경화의 생각에 인선은 작별 인사만 하지 않은 건지 정말 작별하지 않은 건지를 되묻습니다. 경화는 작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작별을 기한 없이 미루는 거라고. 그날 밤 둘은 13살 소녀 정심의 기억을 가져옵니다. 총 맞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입에 넣었던 기억을, 차가운 얼굴 위로 쌓인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가며 확인했던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그 기억을 딸 인선에게 전하지 않았던 어머니 정심의 이야기가 눈 내리는 밤 인선에게서 경화에게로 다시 독자에게로 쌓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작가는 사랑에 대한 소설을 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심의 손길을 타고 인선에게 흐르던 뻐근한 사랑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들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를 인선은 압니다. 정심의 무의식 속 기억이 구해달라는 외침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외면하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구해라고 말했던 딸은 경화와 함께 계획했던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먹을 먹인 나무를 들판에 심고 기록하는 일을 말이죠. 개인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작별하지 않는다는 혼수 상태의 인선, 자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친구 경아도, 엄마 정심도, 죽어버린 두 새들도 모두 인선으로부터 분열된 자아라고 생각됩니다. 엄마에 대한 죄의식, 쌓여 내려온 고통,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 상태에서 인선은 해결할 수 있는 경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소설 속 제주라는 공간은 인선에게 고통을 각인시킨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인선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인선이 경화를 제주도로 보낸 건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서였겠죠.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감정이 전달된 죄의식이라도 말이죠. 또 다른 자아 인선이 그곳에 나타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엄마를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화해하는 것, 그 공간이 제주였던 것입니다.